기가 막히겠다. 어, 미역국 좀 떠주세요. 금방 했다. I've been walking, walking through the notes of truth, and now I'm through a new life. 제가 미역국을 뜰게요. 어, 누나가 끓인 미역국을 먹다니. 어, 누나가 끓인 미역국을 먹다니. 언제가 생일이에요? 언제가 생일이에요? 언제가 생일이에요? 저 6월입니다. 아, 나 같으면 센스가 있었으면 오늘이요 할 줄 알았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예능감이 없어서. 괜찮아. 누나랑 생일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을 거야. 순장한다고 자꾸. 같이 묻어준다고. 먹어. 근데 금방 끓인 미역국 치고 되게 푹 익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뽀얀데요? 어. 덜기름면 볶아서 그래요. 국 먼저 한번 쓱 한번 떠. 아, 먹어볼까요? 자. 속이 다 풀리네. 아. 아니야, 건강해. 저 배달 음식 많이 먹었으면 조미료 향에 익숙해서 또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와, 나 체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표고버섯이랑 미역만 들어간 거예요? 간장하고. 그러니까 보통 막 고기 볶고 막 고기 끓이고 이러는데 이거 그런 거 없이. 그럼 이게 지금 표고 향이에요? 표고향. 와. 미역하고 표고만으로. 무슨 할머니가 끓이는 미역국 같죠? 건강한, 진짜 건강한 맛이지. 건강한, 진짜 건강한 맛이다. 마법에가 가서 먹어요 같은. 아, 이 안에 표고버섯 씹어봐. 식감이. 야, 콩 먹으면. 약간 소고기 씹는 식감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근데 우리 미역국만 먹어야 돼요? 아니. 저거 숙회. 나도 너무 궁금하다. 씹는 느낌이 고기 같지? 문어랑? 응. 어, 똑같아. 문어가 있어가지고 문어도 한번 해본 거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거 먹어봐야지. 와. 와, 이건 술안주다. 와, 이건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고급스러운 요리잖아. 요리. 와, 너무 건강하다. 약간 그 해파리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식감. 아, 약간의 오도독도 있으면서 식감이 이놈이 문어인지 저놈이 문어인지 모르겠어. 이 버섯이 말이에요. 얘로부터 진시황 알지? 진시황. 진시몬 말고. 진시황. 진시황. 그다음에 네로. 나폴레옹. 영조대왕. 장수하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찾아서 챙겨서 드셨던 대표 제철 식재료. 아, 표고버섯이.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에 나는 이 제철 이 표고버섯은 보약. 아, 보약 같은 그래, 친구지. 그래, 맞아. 제철 음식이 진짜 약이라니까? 부어봐, 부어봐. 소스 부어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 부으세요. 부릅니다. 오. 아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또 있어요? 오미자를. 아, 운경 오미자 또. 우리 또 미자 씨를. 운경 미자 씨. 오미자. 맛있겠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뭐 할 게 없어. 와. 나는 오늘 그래도 주인공이 표고니까 표고를 먼저 먹어보겠어. 저도요. 아이고. 아이고. 야, 향에서 끝났다. 와.
아이고. 야, 향에서 끝났다. 와. 어떻게 표고 튀김에서 이런 맛 나지? 진짜로. 이러니까 스님이 버티는구나. 아, 이걸 먹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이걸 먹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스님이 그래서 버티는 거야. 와. 아니 진짜 식감이. 아 진짜 맛있다. 야 정국의 스님이 빵 터지셨겠다. 지금. 어때? 저는 표고를 이렇게 먹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나도 없어. 근데 표고가 향이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 아, 그러니까. 향이 계속 나서. 맞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네. 야, 생선 살 좀 잘 익었다. 그리고 송어가 되게 담백하네. 뭐 소스가 향이 아까 너 뭐 과일 먹었니? 저 사. 미역국이랑 많이 먹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얘는 이게 얼마나. 야, 생선 살 좀 잘 익었다. 그리고 송어가 되게 담백하네. 어. 비린내 하나도 없고. 와. 와. 이번 식사는 되게 다 밋밋하고 간이 세지도 않은데 되게 건강하고 정말 먹으면서 이 식감과 그 표고 향으로 다 했네요, 이 한상은. 이거 맞아? 카메라 거기 맞아요? 어.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 지금이 제철이다! 지금이 딱이야!